속보입니다. 정익재 전 테이고 부시장이 청문회 증인 출석 중 중태에 빠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 전 부시장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나정 기자. 교도소 청문회에 증인 출석 중이던 정익재 전 테이고 부시장이 초회종 다량의 출혈과 함께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정 전 부시장은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현재 혼수상태이며 아직 의료진의 공식적 진단은 발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복잡한 심경으로 현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 전 부시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김낙수 의원은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PBC 박나정입니다. 네, 앞서 정익재 전 테이고 부시장은 재임 당시 테이고 시 부지를 불법 전매한 혐의로 교도소 청문회 증인 출석했습니다. 10시간가량 이어진 질문 세례에 정 전 부시장은 대부분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오늘 아침 열린 청문회. 정익재 전 부시장은 말 그대로 자물통 입이었습니다. 영역 깡패들의 주민 강제퇴거, 주택 방화 사망까지 정말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34명이나 죽었어요. 34명! 아, 부시장이 그걸 몰랐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대구시 땅 전부를 매입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거. 업무상 부시장 책임 사안이라고 보기에는. 이런 거 책임 안 지면 도대체 뭘 책임진 건데? 이번 의원, 경호 사용하세요. 정 전 부시장은 질의 중 무례한 태도를 보여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피해 입은 테이고 시민들 앞에서 섞어내지 하세요. 저 생방송 카메라 보고. 지금 이거 생방송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말 대꾸 하지 말아요. 곧 월드컵이에요, 월드컵. 아, 월드캐스트가 오시는 이 임포텐스한 시기에. 국회 역사상 가장 긴 청문회 동안 이어진 여야 의원들의 벼락 같은 호통. 그러나 정익재 전 부시장의 꽉 닫힌 입을 열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PBC 최병곤입니다. 정 전 부시장의 자물통 입을 연 만능 열쇠는 초선의 김낙수 의원이었습니다. 테이고에서 나고 자란 오랜 친구 사이인 두 사람은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고 김 의원의 송구 질문에 정 전 부시장은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랜 친구로 알려진 초선 김낙수 의원과 정익재 전 부시장이 질의에 앞서 우정어린 농담을 나눕니다. 오랜만에 친구 만나니까 좋습니다. 존댓말 쓰는 게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아까 의장님께서 경호 사용하라고. 테이고 출신 중에서 금빛 장학재단 장학생은 증인이 유일하죠? 의원님 떨어지시고 소주 사드린 건 기억납니다. 그 소주값 아직 안 갚으신 거예요. 그러나 한담도 잠시. 두 사람의 첨예한 질의 응답이 청문회장을 달굽니다. 증인과 아주 깊은 관계인 금빛 장학재단이 테이고에 있는 호산교도소에 기부를 합니다. 96년부터 98년, 3년간 총 9억 원, 맞죠? 부시장이 다 일일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당시 이 호산교도소는 운영 중지 상태였다는 겁니다. 운영도 하고 있지 않고 재소자도 없는데 재소자 복원 의료비? 교도소 예산을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전 처음 이 장부를 봤을 때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전 국민이 IMF로 고통받고 있는데 나라 돈은 이렇게 세고 있었구나. 그런데 아니더군요. 제 오해였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그 돈 전부 재소자 보건의료비로 쓰였습니다. 진통제 5,000통, 아드레날린 주사기 1,100개, 자가제세동기 100기, 97년 테이고 공항을 통해서 호산교도소로 반입된 의료품 목록입니다. 이 진통제도 그 중에 하나고요. 예산 전용권을 쓸 수 있습니다. 인근 육군기지 장병들을 위한. 인근이라면은 408 보병사단 말씀이십니까? 그 사건 5개월 전에 철수한? 그 부대 이전 추진 증인이 가장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우리 금빛재단 장학생인 증인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주민들도 다 퇴거한 유령도시 테이고에 뭐 제대로 된 대형병원 하나 없는 그 촌동네에 전시해놨을 정도의 의료품이 재소자도 없는 감옥에서 부시장님도 모르게 들어올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계속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테이고시가 이렇게까지 망가질 동안 증인은 뭐라고 했었어요? 그러는 의원님은 뭘 하셨습니까? 여기 계신 다른 의원님들 다들 어디 계셨습니까?
IMF 때 기간산업인 대기업 살린답시고 죽어가는 시골 동네 거들떠도 안 볼 때 시장이라는 사람마저 자기 혼자 살겠다고 주민들 버리고 도망칠 때 내 고향 살려보겠다고 태이고 흙바닥을 혼자 구른 게 납니다. 그깟 돈 몇 푼 기록 몇 줄 잘못됐다고 해서 하이트 타이토닉 미국의 생명공학 회사로 테이고에 반입된 모든 의약품의 제조사입니다. 승인은 타이토닉사를 알고 있죠?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타이토닉사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제가 대신 말해보죠. 피트 좀 띄워주십시오. 타이토닉사는 1980년대부터 금빛재단의 가장 큰 후원 파트너였습니다. 금빛재단 장학생들한테 취업 기회를 주기도 했었고요. 증인도 과거 타이토닉사 견습 경험 있잖아요. 김낙수 의원, 핵심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타이토닉사는 금빛재단을 통해서 테이고 씨의 돈을 넣고 테이고 씨는 그 돈으로 다시 타이토닉사의 의약품을 구매하고 결과적으로 타이토닉사는 테이고의 의약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직접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왜죠? 김낙수 의원 됐고요. 불 켜세요. 아, 불 켜라니까. 김 의원 자리로 돌아가세요. 저는 이 사건이 단순한 불법 용지 매매 사건이길 바랬습니다. 제 정든 고향이 제 오랜 친구가 제발 그 정도 사건에만 휘말렸으면 하는 바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 태국에서 일어난 이 일은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적인 음모의 일부입니다. 잠깐만. 아, 지금 김 의원 발언은 외교관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어요. 그 세계가 주목하는 월드컵입니다. 발언 주의하세요. 월드컵. 증인, 지금 증인과 제가 나고 자란 태국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두가 버린 고향을 홀로 지키는 심정 참담했을 겁니다. 테이고를 살리려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겠죠. 제가 아는 증인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잘못된 이들과 잘못된 방식으로 엮인 것을 너무 늦게 알았겠죠. 증인, 저한테 소주값 갚으라고 하셨죠. 갚을 기회 주십시오. 더 이상 증인 혼자 싸울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함께 싸우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테이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겁니까? 러시아인 아니면 황금 가면을 쓴 사람들? 누구부터 얘기할까요? 무슨 말입니까? 황금 가면? 러시아인? 테이고 땅을 빌리고 싶어 합니다. 위대한 의식을 치를 장소를 찾는 중이라면서. 의식이요? 최후의 생존자를 가리는 경기를 열 거라. 아, 저기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갑자기 왜 휴정입니까? 아, 지금부터 30분 휴정하겠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예, 증인, 증언 계속하세요. 최후의 생존자를 가린다는 게. 김 의원, 아, 그렇잖아요.
긴 시간 비슷한 질의에 답하다 보면은 증언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의장님, 지금 증인 중요 발언 중입니다. 저는 약속을 받았었습니다. 위대한 의식이 끝나면 무너진 테이블을 다시 세워주겠다고. 우리 어린 시절 그 평화로운 테이블을. 대답하지 말라니까! 잠깐! 하지 마! 마이크 좀 묶어. 증인! 해정하세요! 장난하십니까? 익지야! 익지야 증언해! 증언 계속해! 김낙수 의원님, 다녀와서 얘기합시다. 수수값 갚을 준비를 하시고. 중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에 국회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입니다. 의원들 대부분이 자리를 뜨지 못하고 정전 부시장의 소식을 기다리는 가운데 일부 인사들은 김낙수 의원이 증인을 과하게 추궁했다며 비난했습니다. 아, 증인한테도 기본적인 인권이 있는데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그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우리 의회 민주주의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 전 부시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김낙수 의원은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태이고에서 일어난 이 비극과 오늘 증인한테 일어난 이 사고 분명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거대한 음모의 일부입니다. 제가 그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밝혀낼 겁니다. 청문회 어떻게 끝나는지 기억하시죠? 민간조사위에 따르면 그날 직후 테이고에서 불법적 살인 경기가 있었다. 기자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